네, 안녕하세요. 조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신트 검색 서비스 크리미널 IP의 API를 이용해서 저희가 로그 파일들을 분석하고 그 로그 파일의 상위 10개를 저희가 이제 맵에 표시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시간에는 맵의 IP 정보들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HTML들을 이제 만들었어요. 근데 이번 시간에는 요것을 이제 하나의 맵에 같이 이제 표시를 하는 그런 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전 영상을 보고 오지 않으셨다면은 한번 이전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요것을 제가 코드 리뷰를 할 테니까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제 우리가 env 파일에다가 여러분들의 크리미널 api 그 키값을 넣어 주시면 되고요. 앞에서 설명을 했었고요. 자, 그러면은 달라진 부분들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SS 파일들을 저희가 가져와서 이제 상위 10개를 골라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이제 readSS라고 하는 요 함수에서 저희가 이제 처리를 하게 되는 건데, SS 로그 파일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생겼냐면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제가 샘플로 이제 저도 다운로드로 받은 것이고, 이 IP 정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공인 IP가 되어 있는 그런 샘플들을 다운로드로 받으시면 됩니다. 네이버 IP 같은 경우는 이제 표시가 되지 않겠죠. 자, 그래서 이제 스플릿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라인별로 스플릿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IP 정보가 제일 앞에 쪽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요 IP 정보들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0번째 인덱스 값들을 이제 스플릿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가져오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각각의 그런 IP 기준으로 이제 배어 그 리스트를 만드는 거죠. 리스트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개수들을 하나씩 하나씩 카운트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있으면 이제 플러스 1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씩 카운트를 해서 여기다 이제 저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IP별로 개수들이 다 종합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다 중복 없이 다 종합이 되겠고, 그 다음에 상위로 접속했던 것들이 이제 10개가 이제 뽑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 10개의 정보들을 이제 여기에서 이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팅을 할 때 같은 경우에도 이제 람다를 이용을 해가지고요. 그 IP 기준으로 저희가 이제 소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하게 됐고, 거기 중에서 이제 10개들을 이제 뽑아내는 거죠. 여러분들이 10개를 뽑아내도 되고 뭐 20개를 뽑아내도 되는데, 사실 너무나 많은 정보들을 이제 뽑아내면은 크리미널 IP의 API에도 좀 부담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적절히 여러분들이 표시하는 만큼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이렇게 이제 정보들을 가져온 것들이 바로 여기에서 이제 가져오게 된 것이고, 거기에 대한 IP 정보하고 이제 카운트 정보들을 이제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IP 정보의 접근 횟수 정보들을 이제 프린터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리미널 IP의 정보들을 이 IP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살펴봐야겠죠. 10개 정보들이 이제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10개의 정보들을 우리가 이제 여기 API를 이용해서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크리미널 IP 그 API에서 IP 정보에서 이제 정보들만 JSON 파일 형태로 이제 가져오게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이제 아래쪽에서 처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서트 값들이 있으면은 각각에 대해서 이제 스코어 정보들, 위협 스코어 정보들이죠. 그래서 IP 정보들, 스코어 정보들, 이제 국가 이런 정보들을 다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스코어 정보 같은 경우나 이런 여러 가지 위협 정보들이나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다른 API들을 또 이용해서 추가적으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맵에다가 이제 표시를 하면 되는 건데, 요거는 현재는 당장 이제 프린터로 출력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앞에서 영상에서 저희가 이제 다뤘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보면은 프린트가 어떻게 되냐면은 아래쪽에 보시면은 요렇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로 이제 10개의 정보들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뽑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가져오게 되는 것들은 위도하고 이제 경도 정보들이죠. 그래서 하나의 IP 정보들을 가져올 때마다 이 위치 정보들을 이제 가져오게 되는 것이고, 이 위치 정보들을 이제 우리가 폴리넘을 이용해서 지도를 생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초기 로케이션 정보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이제 제일 상단에 있는 로케이션 정보들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가져오게 되는 것이고, 맵을 이제 우리가 객체를 생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도를 생성하는 그런 과정들이고, 위도하고 경도 정보들, 초기 정보들을 가지고 우리가 줌 스타트는 한10 정도, 이게 한마디로
우리가 이제 결과를 이제 보시면은 아래쪽에 우리가 이렇게 라이브 서버로 해가지고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는 이렇게 위치가 여기가 초기화 찍히게 되는 것이고요. 요것을 이제 조금 이렇게 줄이게 되면은 10개의 IP 정보들이 이제 시각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렇게 구성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또 다시 좀 설명을 드리면은, 그래서 맵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들어간 것을 정보들을 이제 추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m이라고 하는 요맵 지도 객체에다가 하나씩 이렇게 add to라고 하는 것을 함수를 이용해서 여기에서 markup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팝업으로 설명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추가를 하셔도 되는데, 지금은 이제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IP 정보, 이제 국가, 그 다음에 이제 도시 이름, 이런 정보들만 우선은 제가 추가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위에서 여러분들이 추가할 만한 정보들을 추가하셔도 되겠죠. 위치 정보들을 여기다가 이제 팝업으로 출력하셔도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폴리엄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시각화를 진행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애드가 다된 것을 세이브를 통해 가지고 하나의 파일에다가 이제 저장을 했죠. 전 시간 같은 경우에는 IP 정보를 하나씩 하나씩 저희가 이제 만든 것이고, 요번에는 이제 추가를 해 가지고 하나 정보들을 로 이제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코드들을 좀 빠르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 코드는 제 블로그를 통해 가지고 공개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리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리미널 IP의 그런 API 정보들을 이용하면은 또 다른 그런 디벨로퍼 API 정보들 있잖아요. 이것들을 조금 더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활용하시면은 훌륭한 이런 게 대시보드, 그 다음에 이제 위협 정보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